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챕터의 제목은 바울은 자기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몸의 일원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성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번 장에서는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몸, 여기에 나는 하나의 일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또 존경을 많이 받은 또 권위를 행사한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 그러면 저 사람은 저분은 다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그런 기대를 온몸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이렇게 나타나면 그러면 바울 자신도 부담감을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도 바울이 이제 나타나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 필요가 충족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큰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퍼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가 선포한 것을 스스로 실천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말로는 선포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걸 알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그 12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 지체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거든요. 우리 몸에 멤버가 있어요. 눈도 멤버고 귀도 멤버고 그렇죠? 손가락도 멤버고 다 이게 발도 멤버고 다 지체예요. 이게 지체. 근데 한 지체가 너는 필요 없어. 그렇죠?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이 눈에게 너 필요 없다. 눈이 귀에게 너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찮은 존재처럼 보인다 해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너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과 같이 아무리 이렇게 권위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 해도 그런 말할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은 뭐 영적인 은사도 많고 권능도 많고 그러니까 바울은 옆에 있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도움 안 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다를 성도들에게 스스럼없이 알렸다는 건난 이게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죠? 나는 저게 부족한 사람이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는 이런 게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이거를 드러내서 보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포함해서 그 14권의 서신서 안에서 적어도 16번이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는 파송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가서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률인지를 인정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본인이 자그마치 16번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기독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권위를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탤런트, 이 모든 거를 남을 위해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커다란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본인을 위해서 그 권위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권위를 썼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을 매우 사랑한다. 지금 파이퍼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남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탤런트를 쏟아 부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파이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이퍼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크리스찬 리더십. 크리스찬의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뭐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하여튼 이 크리스찬의 권위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다. 오늘 그 포인트를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요 근래에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장로, 감독, 목사 같은 그 직무 수행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5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양떼들 위해 군림해서 이들을 타고 누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권위를 사용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그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거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목자가 양떼를 쭉 이끌고 가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다가 웅덩이가 나와요. 아니면 가시 울타리가 나와요. 그렇죠? 절벽이 나와요. 그렇죠?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나와요. 그럼 누가 가서 싸워요? 누가 가서 싸워요? 목자가 가서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가 이득을 봐요? 양들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꼭 가져야 되는 거다. 각 부서의 장이 그런 사람이다. 남들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남들을. 내가 남들을 타고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된다. 자기를 희생하고 남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거.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면은 감독의 직무를 남자가 이제 사모하면 그건 참 좋은 일을 사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독이 돼서는 안된 사람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초신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초신자. 왜 그러냐? 아유, 감독을 보니까, 목사를 보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쫓아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잘못 뛰어들면은 타고 누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타고 눌러요.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나는 낮아지려고 하고, 남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은 직무상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인데, 기능면에서는 섬기는 종이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목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가. 이게 직무상은 권위를 행사할 수밖에 없어. 이걸 할수 있다, 하지 못한다. 그렇죠? 어느 부서의 장이 되면 이걸 해도 된다, 하지 못한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권위면에서는. 그런데 기능면에서는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 직무상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보다 권위가 큰 분이 없는데, 기능면에서는 예수님만큼 더 많이 섬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에너지와 자원과 시간과 모든 게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와 자원과, 예, 그 다음에 이 시간과 이런 모든 게이 섬기는 그 종에게서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실 제가 이런 걸좀 많이 느낍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성경 번역한다고 해갖고 정신없이 이렇게 이거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느 형제님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 형제는 그냥 열심히 주거라고 그냥 읽고 있는데, 그래서 뭐또 보내왔더라고 해서, 아유, 이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그냥 쳐다보기도 힘든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거를.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했으니까 내가 할수 없이 적긴 적는데 이게 난 뭔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고치라는 거야. 이걸 뭘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난 한마디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고치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고 1시간, 2시간 이랬는데 제가 거기다 편지 썼어요.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치라 하니까 고친다. 여러분 그 정도로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금요일 날 이거 준비해 오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또두 개를 준비하고, 그러고서는 오전, 오후 주일 하고, 또 여기서 또 근현대사가 있어갖고, 또 2시간을 참석을 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무슨 교재 좀 한다고 이러고 하고 가면은, 진짜, 진짜 힘듭니다, 이게. 야, 이게, 그래서 요 근래에는, 이게 좀 누가 나타나서 이걸 좀 맡든지 이걸 하든지 해야지 교회 목회를 이게 계속 할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그게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간이 고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곧 끝이 나겠지만. 자,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해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이게 파이퍼가 이제 적어 놨어요. 바울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고 시간을 소모했는가.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 여러분, 헌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칼로다가 이렇게 피 흘리고 죽여갖고, 열심히 지금 양 이렇게 해가 키워놓고는 그러고 와서 결국 그 잡아 죽이는 게 그게 헌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쓴다. 여러분, 사용한단 말이야. 사용을. 내가 가진 모든 거를, 여기 양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한다 해도, 그렇게 해도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쓰고, 심지어 뭐야? 나 자신도 쓴다는 거야. 나 자신도 쓴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당하지 못한 고난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이제 내가 당해야 할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해야 할 고난. 그렇죠? 이거를 그분의 몸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운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체 안에 채운다니까 뭐예요? 몸이 무지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몸이 무지무지 힘들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 기꺼이 나눠줬다. 이 머리까지도 그냥 다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곤핍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가서 보니까 참는다는 거야. 모든 것을 견딘다. 맨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가서 보니까 이제 로마 감옥에서 결국 이제 참수형 당해갖고 죽을 그런 그 상황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이제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목을 다 내주고, 그렇죠? 자기가 모든 걸 기꺼이 다 쓰고, 그리고서는 저 피니싱 라인, 저 결승선을 통과를 들어갔거든요. 이게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교회 부서장, 지역 인도자, 그 다음에 집사, 목사, 이런 사람들 사모 뭐할거 없이 이런 모든 리더십을 가진 그런 형제들의 자매님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사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점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였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번역을 하고도, 야, 이거 번역이 잘 됐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소점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각 부서의 장이 그렇게 해야 되고, 지역 인도자, 집사 등 교회에 이렇게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권위를 줬어요. 그렇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무슨 일을 주셨어요. 내 필요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파이퍼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고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니까 뭘 깨달았냐? 사도 바울의 권위,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라고 준 거지. 바울 스스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고 내가 훌륭한 사도야, 내가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 이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속썩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하게 대해야 돼요. 가서 그냥 채찍을 휘두르고 너희가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뭐라 그렇게 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뜨린 데 쓰지 말고 세우라고 주신 그런 권능에 따라 너희를 엄하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미리 너에게 쓴다.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파이퍼가 그 밑에 주석을 달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뭐 하려고? 섬기려고.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뭐 하고 부자가 되고 이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기 모든 거가 사실은 뭐냐? 남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강력한 이 힘을 의지했다. 자,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남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면서 자기는 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남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면서 자기는 받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 이 바울 이런 사람에게는 무언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오광일 형제가 막 그냥 모든 걸 주길 원하고 본인은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오광일 형제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자,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파이퍼가 뭐라고 썼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원하면.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이 오직 자기만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걸 원치 않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교제와 도움도 필요한 그런 존재가 돼야지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인간과의 교제는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도움을 받아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모든 도움이 예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까딱 잘못 생각하면 나는 저 인간들의 도움은 아예 무시해. 난 여기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받는 이런 게 아니야. 나는 100%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주님만 의지해야 되지만 성경에 가서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뭐 물질이 부족하든 뭐가 부족하든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는 그와 같은 거를 허심탄회하게 성도들에게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게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고 이 인간적인 면이 파이퍼를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게 매료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다 눈이면은 몸이 어디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다. 몸은 하나다.
그렇죠?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을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낸다. 뭔가 좀 못생기면은 자꾸 치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잘생기면 그냥 둬도 되니까 그건 안 해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울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너가 필요 없어. 난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그럼 그 어떤 그리스도인 안에 누구도 포함되냐? 사도 바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나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 훌륭한 사도,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예, 지금. 참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파이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참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파이퍼가. 왜 그래요? 이 바울의 이 포인트를 이렇게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한국 목사들에게서는 보통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이 인사이트거든요. 이게 뭐 통찰력이에요, 이게. 이게. 그 얼마나 좋아요, 이거. 나는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통찰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파이퍼 외에 누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도 뭐라는 거야? One of you, 영어로 얘기해 I am one of you. 나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인이다. 그러니까 자꾸 나하고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다. 내가 어떤 부서를 맡고 있거나 한데 나는 뭐더 잘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 와서 우리 사랑 침례교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 그러면 바울을 위해서 그냥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목사방이 있고 특별한 셰프가 와갖고 20만 원짜리 하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뛰쳐나가지 않았겠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고. 그렇죠? 나는 저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지. I am just one of you. 나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리더이시고 예수님 모든 거를 이제 공급을 하세요. 그런데 그 공급이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온다. 예수님이 직접 공급하기도 하시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되든 나저 같은 목사가 되든 그걸 통해서 오는 거지.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것만 받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냥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만 저는 먹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는 건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것도 있고, 형제 자매들 통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받아 먹을 때 어떻게 돼요?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나는 탤런트가 워낙 출중해서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 못한다. 에? 아니면 같이 무슨 뭘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필요를 말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또 이거 얘기했다 그래서 목사가 그냥 구구절절도 다 처음부터 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알아서 들으셨으리라고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아플 때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6,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제가 한 6개월 동안 불면증으로 알아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좀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모두에게 문자 보내고 다 그랬잖아요. 이게 목사는 이렇게 해도 절대 이 성도들 앞에 가면 아픈 척하면 안 되고. 그렇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위선과 가식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내가 아프면 아픈 거고, 그렇죠? 뭐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렇지만 진짜 아파서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면 목사도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에 뭐 아홉 명, 열 명,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그 명단 안에 목사나 사모다 뭐 집사나 누구나 다 아프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고 집사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름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파이퍼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위대함을 재는 척도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라는 평범한 공통적인 은혜 이상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요만한 은혜를 받으면 난 이런 은혜, 하나님만이 특별히 주는 이런 은혜, 이것만을 나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그러니까 목사나 아니면 권위를 가진 어떤 그 리더십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게 주는 특별한 은혜 이런 거를 나는 누려야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은혜는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다르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서가 되든 뭐 집사나 지역 인도자가 되든 뭐 할 때 나는 너하고 다르다. 이게 아주 곤란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치워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바울은 거칠애가 전혀 없이 자기의 권위와 힘과 명성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 권위자야, 나 힘 있어, 까불면 죽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한테도 까불면 죽는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권위와 명성과 힘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권위와 힘과 명성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뭐라 그럴까?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서 이걸 깨닫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본인이 알아야지. 이거는 내가 타고 눌러갖고 유지가 되면 그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타고 눌러갖고 나의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건 진짜 명성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하는 가운데도 벌써 이 사람에게서 풍기는 것과 같은 것이 나와야 그게 명성이 유지가 되고 권위가 유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아냐?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그러는구나. 모든 일에.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 이거 사람인데 왜 못 느끼겠어요? 걔도 느낄 텐데.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왜 이걸 못 느끼겠어요? 이걸 느껴야 자연스럽게 권위와 힘과 명성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 말과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 명성을 유지하게 하고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파트너십, 우리가 같이 한다. 공동으로 한다. 나만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같이 합시다. 그렇죠?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 이런 자세를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볼 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I am one of you. 난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 나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냥 이 임금님 의자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앉고 그런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뭐라 할까 웃겼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여기 임금님 의자 하나 마련해 놓으라 그러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웃겼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 제가 요 근래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을 해라. 나는 희생예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어떤 부서의 장이든 목사든 뭐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치리하게 될 때 희생예물이 아니고 막 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예수님께 이게 아니라 긍휼, 거기 속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걸 원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 제자들이 막 자리 싸움을 하니까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왜냐하면이 원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45분에 4 왜냐하면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진술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섬기는 받으러 오지 않냐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니라. 원래는 4가 붙으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도 I am one of you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보다 훨씬 낮은 저 같은 목사나 무슨 사도나 된다고 무슨 뭐 무슨 장이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야.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 내 형제라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 형제라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내 형제라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이제 하고 나서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모든 일에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다. 바울 말할 거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과 이 원리가 우리 여기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데 또 어떤 부서를 인도해 나가는데 여기 하신 분들의 그 머릿속에 이게 딱 이렇게 좀 채워져서 우린 너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기쁨을 도와주는 자가 되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리더십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에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우리 킹잼 성경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